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다. 바로 아주 짧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꼬리다. 일부러 자른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짧은 꼬리를 가졌다는 희귀토종견 동경이.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견이라는데, 그렇다면 동경이는 언제부터 이 땅에서 나고 자라게 된 걸까? 꼬리 짧은 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유일견, 상여야노. 여기서 야생노루 모양을 하고 있는 개는 바로 꼬리 짧은 개 동경이를 의미한다. 삼국사기에는 이 개가 사비성 해안 서쪽에서 와서 왕궁을 보고 짖었다고 기록돼 있다. 1920년대 경주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. 그 중에서도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본떠 흙으로 만든 인형인 토우는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. 신라 고분 속에서 출토된 개 모양의 토우는 약 44종이었는데 거기서 70% 정도가 꼬리가 짧았다. 하지만 당시에 이 꼬리 짧은 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. 이것은 1926년 황남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다. 이 뚜껑에는 멧돼지와 개 모양의 토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, 최석규 박사는 이 토우를 보고 꼬리 짧은 개가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고 멧돼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냥개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. 박사님, 그러면은 그 동경이라는 이름이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름인 건가요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그 꼬리 짧은 개의 개가 동경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계기에 대한 부분들은 1669년에 경주의 부윤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동경 잡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17세기에 쓰여진 동경 잡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활상과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. 동경 잡기에는 당시 동경구라 적힌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, 이것이 지금의 꼬리 짧은 개, 즉 동경이를 불렀던 첫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. 그 밖에도 19세기 이규경이 서술한 오주연 문장전산고에서도 동경이의 명칭과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고, 조선 순종 때 간행된 증보문헌 비고나 조선 후기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, 그리고 조선 말기에 쓰여진 이마필기에서도 토종께 동경구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. 동경은 신라의 수도 경주의 옛 이름이다. 신라시대 유적과 경주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 부르게 된 것은 신라의 옛 수도 이름에서 개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.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토종견 동경이. 하지만 1930년대 울산 학성관 종로 앞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.